박시훈 얘기 들었지? 네. 로비에서 봤어요. 무슨 말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보냈어요. 잡았다면 전 그랬겠죠. 교수님께 싹싹 빌고 사정해라. 변명이라도 해라. 어떻게든 버텨보자.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교수님 말씀처럼 어쩌면 이게 박시원에게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. 난 네 판단이 옳았다고 봐. 넌 나보다 더 현명한 거야. 괜찮으세요? 덕분에요. 하루 이틀만 약 잘 챙겨 드시고 푹 주무세요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혹시 남편분이나 자제분은 없으세요?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네요. 아니에요. 남편도 멀리 있고 하나 있는데 멀리 있어요. 그럼 혼자는 아니시네요. 따로 계시는 것 뿐이지. 참, 저 그 젊은 남자 선생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겠어요? 네, 열심히 환자들 보고 있어요. 아이들도 잘 따르고 실력도 좋은 친구예요. 그 선생님 부모님은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.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안 믿어줄까? 진짜 여기 있네. 너가 여기 왜 왔어? 쌤이 아까 여기 가는 길이야 그랬잖아요. 넌 아직 나오면 안 돼. 또 감염되면 어떡하려고. 열도 없고 발진도 없어요. 딱 한 시간만 있다 갈 거예요. 근데 애도 아니고 이런데 왜 와요? 서울 오면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야. 로봇들이 되게 많아서. 여기 있는 건 병원에 있던 서준이 로봇처럼 막 뽀개면 안 돼요? 여기 있는 건 만지면 안 돼. 저기 만지지 말라고 써 있어. 쌤은 로봇이 왜 좋아요?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. 잘 믿어주니까. 로봇은 가만히 있어.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가만히 다 들어줘. 많이 섭섭해하는 것 같았어요. 모두 자기 말을 안 믿어준다고요. 그건 시온이 말이 맞아. 시온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해. 자폐장애 극복 프로그램 중에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.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실패했어. 그럼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죠? 그건 자네도 알다시피 엄청난 암기력 때문이지. 공부는 물론 선과 악의 개념, 세상의 원리,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외워버렸지. 아니, 세상 전체를 통째로 암기해버렸지. 그렇지만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. 근데 박 선생,
형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시온이가 8살 때 시온이만 남겨두고 두 분 다 집을 떠나버리셨어. 그 후로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있고 그때부터 내가 돌본 거야. 그랬군요. 그래도 박 선생 지금 부모님 만나면 알아보겠죠? 시온엔 자기 형과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 속에 자기를 정지시켜버렸어. 아니, 엄밀히 말하자면 가둬버렸다고 해야 되겠지. 그리고 형과 관련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. 자신을 떠난 엄마 아빠의 얼굴, 추억 모두 다. 시온이가 지금같이 어린아이 같은 인성을 가지게 된 건 꼭 자폐 성향 때문만은 아니야. 말한 것처럼 그 시절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지. 피터팬처럼 말이야. 이모, 여기 쫄면 사리 추가해요. 네. 저 떡사리도 추가합니다. 네. 맛있겠다. 냄새 죽이고. 넌 먹지도 못하는데 왜 여기 왔어? 남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. 내가 먹는데 네가 왜 배불러? 너는 수액을 맞아야. 됐어요. 그냥 드세요. 빨리. 그래, 뭐 여기만 병원인가? 딴 병원 가서 의사하면 되죠. 병원 옮기면 알려줘요. 나 바로 그 병원으로 갈 테니까. 김도환 교수님, 차윤서 선생님이 나보다 더 좋은 의사셔. 환자는 의사를 고를 권리가 있어요. 나한테는 쌤이 제일 좋은 의사예요. 잘렸다고 궁상 밖에 방에 쪼그려 앉으시면 안 돼요. 알았어요? 응. 갑니다. 좀 썰렁하긴 하네요. 뭐가? 박시훈 선배요. 막상 있다 없으니까 좀 그래서. 야, 그렇게 뭐가 그러냐? 나는 아주 속 시원해 죽겠구만. 야, 빌레마, 너도 그렇지? 솔직히 시원하진 않고 시원섭섭, 보단 좀 섭섭하네. 선배님은요? 난 안 섭섭해. 섭섭할 만큼 박시훈한테 해준 게 없잖아. 나나 너희들이나. 너 또 어딜 갔다 오는 거야? 요 앞에 바람 좀. 바람을 3시간이나 쐬? 전화도 안 받고? 답답해서요. 친구 좀 만나고 왔어요. 답답해도 참아야지. 또 감염되면 어떡해. 언니 걱정하시잖아. 죄송해요. 근데 말이 나와서 얘긴데 우리 언니 그렇게 놔둘 거예요? 어? 쌤 불편해서 요새 잘 오지도 않잖아요. 그럼 쌤이 매듭을 풀어야죠. 난 포기 빠른 남자는 딱 싫더라. 저 이내야, 손 소독하고 자라.
왜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무단침입했냐고? 전화도 안 받는데 문은 열어줬겠니? 따라 나와. 어디 가십니까? 도서관. 저 지금 공부하기 싫습니다. 여기가 도서관 맞습니까? 책 한 권도 없는데. 간만에 생사 확인하네. 누구? 인사드려. 여기 사장님이자 의대생 전체의 삼촌. 아, 안녕하십니까. 박시온이라고 합니다. 아, 그 친구? 술 마실 줄 알아? 한 번도 안 마셔봤습니다. 대학 때 선배들이 안 줬어? 주셨는데 안 마셨습니다. 그냥 냄새가 너무너무 싫습니다. 내가 주면 마실 거야, 안 마실 거야? 마시겠습니다. 건배. 야, 너 무슨 사양 맛이냐? 잘렸다고 내일 당장 고향 가지 마. 주말에 나랑 같이 밥이나 먹고. 아직도 나한테 섭섭해? 네 말 안 믿어주는 것 같아서?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싫습니다. 난 너 믿어.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. 너무 어렵습니다.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. 시온아, 너 병원 옮기면 서점 말고 딴 거 할 생각 없어? 연구직도 많아. 영상학 쪽도 너한테 맞고. 아닙니다. 저는 꼭 서전이 돼야만 합니다. 서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살릴 수 있어. 아닙니다. 아이들 웃는 모습도 보고 싶고 제 손으로 치료해주고 싶습니다. 너 서전만 고집하다가 평생 의사가 못 될 수도 있어? 그래도 할 겁니다. 꼭 할 겁니다. 네, 알았다. 나랑 첫 술자리 기념으로 너 여기 있는 술 다 마셔. 네? 술로 푸는 방법도 배워. 그게 사회생활에 도움된다? 걱정 말고 다 마셔. 취해버려. 내가 집에 잘 데리고 갈 테니까. 너이씨, 왜 이렇게 안 취해? 나보다 훨씬 많이 마셨잖아. 왜 안 취한지 모르겠습니다. 마시다 보니까 샘물 같았습니다. 이거 완전 꾼이네. 야, 너 사람들한테 욕하고 싶지 않냐? 전 욕 못합니다. 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. 그래도 해봐, 임마. 자, 한다. 이런 씨발 측에서는 이런 씨발 녀석이야! 너 너냐? 이 아저씨 오랜만이다! 시끄러! 빨리 기어 들어가라 좀! 내가 걔냐 기어 들어가게? 아저씨!
당신은 조용히 잡혔잖아. 뭐야? 너 거기 그대로 있어? 바로 내려갈 테니까. 뛰어. 네? 당신 뛰라고. 아. 상표도 좋으니까 내가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. 가지 마. 소아외과 고생길 작정한 수재들만 지원하는 과라던데. 우일기 선생은 예외였네요. 성적이 이거 아주. 근데 이 어느 순간 성적이 확 올랐어요. 자 보자. 지도교수 고충만.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이유 알 수 있겠습니까? 아, 이유. 왜 쓸데없이 병실 문 열어놨어요? 예.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, 나 이런 반응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. 저는 도대체 부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. 이 좋은 아침에 나랑 장난치고 싶어요? 저 오늘 태백으로 가겠습니다. 벌써? 며칠 더 있어도 돼. 아닙니다. 가서 보육원 아이들과 있겠습니다. 아닙니다. 지금 가야 합니다. 보육원 아이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. 그럼 아침에 나 있을 때 가던가.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. 왜?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선생님 안 계실 때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냥 그랬습니다. 가면 서울 또 안 올 거야?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안 올 것 같습니다. 나 휴가 때 찾아갈게. 너 있는데. 내 말 듣고 있어? 네.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바이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올렸습니다. 식이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? 일단 물부터 진행해. 잘 먹을 때까지 수액 유지하고 항생제 잘 쓰고. 네. 아니 고마웠어 또는.
도대체 대화가 통하질 않습니다. 일단은 치료에 집중해.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. 다음 스케줄 뭐야? 한 시간 후에 규석이 수술입니다. 알았어. 준비드려. 예. 네. 네. 이걸 어떻게 부원장님께서? 그렇게 안 놀라셔도 됩니다.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죠. 글쎄, 부원장님께 감사드릴 일이긴 한데 좀 당황스럽네요. 저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편향적인 사람 아닙니다. 저 소아외과 박시원 모두 우리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. 대신 원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. 물론 이 도움은 원장님과 저만의 비밀입니다.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또 갖고 오셨어요? 아, 저 별거 아니에요. 잘 먹겠습니다. 예, 저 박시현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? 박시현 선생님이요? 무슨 일로? 예, 제가 신세를 져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. 아, 박시현 선생님 어제 그만두셨는데. 예?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? 그 선생님 그만두신 거. 남의 일들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흘릴지 모르겠어. 계속 우셔도 돼요, 시원이 어머님. 그래서 저희 못 알아본 거군요.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어. 그럼 계속 박 선생 따라다니신 거예요? 네. 춘천에서 의대 다닐 때부터요. 그 후로 한 번도 시원이 옆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.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. 이제 두 분 만나셔도 돼요. 아닙니다. 시원이가 저를 기억해줄 때까지 기다릴래요.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때까지 모른 척 해주세요. 꼭이요. 은호가 이제 안 아프지? 은호가 인자 괜찮답니다. 미안해. 끝까지 같이 옆에 못 있어줘서. 너 태어나면 우리 고향에 꼭 한번 데리고 올게. 거기 되게 예쁜 곳도 많고 뛰어놀 곳도 많아. 그때까지 건강히 잘 있어야 돼. 알았지?
다음 주 민웅이 수술 미켈론으로 하실 겁니까? 어. 아, 지난달에 신청한 소아용 로봇암 어떻게 됐어요? 지금쯤 들어왔어야 하는데. 수술장 파트장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알았어. 소아용 로봇암. 지난달엔 승인해놓고 왜 이제 와서 취소한 거야? 기업들 후원 중지 때문에 보류됐어. 뭐? 덧붙이자면 소아외과 지원 더 줄어들 것 같아. 그동안 소아외과 의사들 복지비 삭감된 건 우리가 조금 희생하면 돼. 하지만 소아용 로봇암은 달라. 성인용으로 힘든 수술이 많다고. 소아 로봇 수술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낮다는 거 잘 알잖아. 소아용 수술 장비는 수익률로 따질 게 아니야. 기본적으로 병원의 희생이 감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.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권한 밖이야. 예산 편성은 전적으로 부원장 권한이니까. 이런 자잘한 거에 신경 쓰지 마. 병원 현실을 좀 폭넓게 보라고. 왜 소아외과 요구는 전부 묵살되는 겁니까? 국내 최고 병원에서조차 소아외과를 투자를 안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? 수술할 수 있는 인력, 장비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. 투자를 하려면 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. 의료 수가 문제는 소아외과 학회에서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. 성과가 있기까지는 병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. 교수님, 저도 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. 교수님이 환자를 치료하듯이 전 기업을 치료하죠. 병을 앓는 기업이나 해당 부서에 정확한 수술과 처방을 내리는 게 제 일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 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. 아니요. 사람은 기업이 아닙니다. 그런가요? 뭐 제가 뭐 쓸데없는 돈 좀 던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저는 최고의 소아외과 명의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수술을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.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부원장님, 김도환입니다. 무슨 일이세요? 경찰관님 입회하에 은옥이 데려가려고요. 경찰 동행 말고 법적 서류를 갖고 오셔야죠. 아니, 이 여자가 또? 내 조카 데리고 가는데 그딴 게 뭔 필요야? 집으론 못 데리고 가십니다. 병원에서 치료가 완료된 후에나 데려가실 수 있어요. 밖에 앰뷸런스 와 있어요. 우리 동네 병원으로 가려고요. 이 아주머니가 법적 보호자시니까 그냥 인도해 드리시죠. 그럴 수 없습니다. 어제 수술을 마친 아입니다. 그러면 좀 더 두셨다가 데려가시죠. 무슨 소리야. 지금 데려갈 거예요. 이게 강제로 뭐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. 그 서로 타협을 좀 하세요. 이게 법까지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. 예? 타협은 무슨?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. 이보세요. 안 된다니까요? 아, 이게 진짜 정말. 안 됩니다. 은옥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박선생.